우리 그 합격생 박빙재 학생 축하드리고요. 일단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, 이렇게 그동안 공부했던 이야기를 지금 마음속에서 있던 거나 갖고 있는 노하우를 풀어놓지 않으면 학교 가면은 이제 대학교 생활에 찌들고 또 다른 경쟁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한번 자기소개서 쓰듯이 쭉 한번 풀면 인생에서 도움이 되니까 뭐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본 거고요. 그러면은 대학교 가서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요? 대학교에 가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잘 해보지 못했던 과학 쪽 실험 관련 동아리 다 있을지 모르겠는데, 천문 동아리 뭐 이런 그런 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학교에는 좀 그런 애들이 있을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이게 많이 즐기는 거죠. 그다음 다른 거 질문할게요. 네. 그 수험 생활에서 멘탈 관리 방법이 뭐였을까요? 수험 생활에서 멘탈 관리 방법은 공부만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중간중간 쉬고 바람 좀 쐬주면서 했던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쉬었다는 게 혹시 영어 풀기 이런 건 아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근데 왜 롤을 했죠? 롤 했어? 롤? 중간에 왜 롤 했다는 소리가 있어. 아, 리그 오브 레전드. 그게 이제 멘탈 관리. 서울대생도 리그 오브 레전드 합니다. 수능 한 달 전에 왜 롤을 하셨죠? 수능 한 달 전에 했으면 의대도 붙는 건데. 왜 그랬죠? 그치? 왜 그랬죠? 아쉽다. 왜 들켰죠? 바람 쐬는 건 약간 쉬는 거? 중간씩? 그게 약간의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그럼 5번으로 다시 돌아가서, 특별한 공부 방법에서 쉴 때는 얼마 정도 쉬는 게 좋습니까? 이게 학생들이 한번 쉬면 쉬다 끝나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쉬는 타이밍을 잡기도 힘들다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본인은 어떻게 쉬었다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조금 했다 보니까 한번 강의를 듣고 또 한번 잠깐 쉬고 하는 식으로 반복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거를 이제 자기만의 스케줄을 좀 짰다? 네네. 그렇군요. 대략 뭐 예를 들어 학교나 학원은 10분 쉬는 시간 주고 5분 쉬는 시간 주고 그러잖아요. 네네. 본인이 쉴 때는 얼만큼 쉬었어요? 저도 비슷하게 한 10분 정도 쉬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뭐 이렇게 저기 스타워치 같은 거 맞추고 쉬었나요? 아니면 그냥 시간을 그냥 확인하고 쉬었나요? 그 빡빡하게 하진 않고 시계 보고. 아, 시계 보고 돌아가면서? 오케이.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은, 지금 아직 졸업은 안 했지만 네.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혹시? 네, 몇 번 했었습니다. 왜 그랬죠?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무래도 3학년 때부터가 뭔가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내신 관리나 공부에 대한 그 노력을 좀 많이 못하지 않았나 싶어서. 그렇죠. 합격을 해도 좀 아쉬운 건 계속 남아요. 그렇죠. 보통 이제 학원을 다니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봐요? 학원을 다니면 먼저 스스로의 약간 자기주도 학습이 계획적으로 잘 안 되면은 그거를 학원에서 조금 보충을 해줄 수도 있고 내가 놓쳤던 부분이나 그동안 안 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국어랑 영어를 배웠는데 아무래도 저는 수능을 위주로 할 때 학원에 다니기 시작해서 영어랑 국어에서 모의고사도 계속 풀어보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것들은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보니까 수능 성적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직접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약한 부분이 빈칸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원래 영어에서 보통 약한 부분이 빈칸인데 빈칸을 많이 맞추고 다른 유형에 대해서 유형별 접근법이 없어갖고 마지막 한 몇 달 동안은 그 부분을 강화시켰던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본으로 단어나 구문 같은 걸 공부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고등학교 생활을 다시 하게 된다면 우리 고등발음 공부학원을 다시 선택할 생각이 있나요? 아, 네. 너무 빨리 답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고3 수험생활이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슬기롭게 보냈나요? 저는 이제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다들 힘들 테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던 대로 꾸준히 공부하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좀 많이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견디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공부에만 몰두했더니 된 것 같습니다. 좋죠.